16개월의 짧은 생을 마감한 정인이의 명복을 빕니다. 준비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다시 한번 주장합니다. 10개월 아기에게 어른의 손은 흉기입니다. 양부가 되었던 손으로 아기를 때리고 떨어뜨린 행위로 장기 파열, 쇄골, 갈비뼈 등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는 살인죄이고 살인방조죄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따라서 검찰은 학대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을 통해 가해자를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2020년 10월 13일 오후 6시 40분을 기억합니다. 16개월 짧은 생을 마감한 정인이가 이 땅을 마감한 그 시간입니다. 참혹하고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정인이를 제도와 법으로 보호했어야 할 국회의원으로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도 정인이처럼 천사 같은 딸을 80일 무렵 입양해서 10년째 함께 지내고 있는 입양 엄마이기 때문에 정인이도 제 딸처럼 너무나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 큽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8년과 2019년 2년 동안 아동학대로 사망한 70명의 또 다른 정인이들이 있습니다. 그중 친생부모, 한부모, 미혼부모 포함해서 친생부모로부터 죽임을 당한 아이가 60명입니다. 그 외 동거, 재혼가정 등에서 9명이 죽임을 당했고 입양가정에서 죽임을 당한 경우가 1명입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발간 자료에 의하면 2019년 아동학대 행위자 유형 중 친생부모 비율이 72.3%이고 입양부모 비율이 0.3%입니다. 물론 입양부모에는 민법상 일반 입양, 친양자 입양, 그리고 정인이처럼 입양특례법상 입양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 분류해서 떼낸다면 0.3%보다 더 낮겠죠. 죽음은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모든 죽음은 같습니다. 비극적으로 죽은 정인이만큼이나 69명 다른 정인이들의 죽음도 비극적이고 애통합니다. 그 정인이들은 모두 부모의 학대로 죽었습니다. 한 명 한 명의 정인이가 죽어가는 2년 동안 국가는 뭘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9년 4만 건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고 3만여 건이 아동학대로 판정났습니다. 아직 살아있는 정인이가 4만 명입니다. 이 지경이 되도록 국가는 뭘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묻습니다. 1월 4일 대통령 지시 관련 브리핑 자료가 각종 언론사에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입양 절차 전반의 공적 관리 감독뿐 아니라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동과 양부모의 결연이나 양부모의 적합성 판단, 사후관리 등의 입양 절차 전반이 민간 입양기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입양 가정을 방문하는 횟수를 늘리고 입양 가정 조사를 할 때 주변인 방문과 조사를 의무화하고 입양 가정 내 위기 검증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정인이 사망 후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이 나가기 전에 이미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와 아동학대대응과에서 정인이의 입양 전후에 대한 매우 면밀한 조사와 사실관계 확인을 했습니다. 그 결과 입양 과정 및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고 사건의 근본적인 문제는 입양 사후관리에서 공적 시스템, 특히 경찰이 허술했으며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이미 내린 상태였습니다. 말하자면 이 사건의 공범은 국가, 즉 경찰입니다. 대통령의 말씀을 입양 엄마의 입장에서 들어보면 선한 문장 속에 입양 규제 일변도인 전체주의 국가의 포고문을 직면하는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대통령께서는 모든 입양 부모가 범죄인이라는 무서운 편견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는 70명의 죽은 정인이 중에 유일하게 입양 가정에서 죽은 한 명의 정인이만을 불러내어 입양 규제가 학대 규제, 즉 학대 예방인 것 같은 착시 정치를 하고 계십니다. 반문합니다. 친생 부모의 학대에 의해 60명의 정인이가 생을 마감할 때마다 대통령께서는 입양 문제 전반에 대한 대책처럼 대한민국 모든 부모가 자녀를 출생한 후 공적 기관에 의한 사후 관리, 부모 적합성, 가족 방문 및 조사, 조사실 주변인 방문과 의무화, 가정 내 위기 검증 강화 방안은 왜 지시하지 않으셨는지요? 유독 입양의 경우만을 분리하여 아동학대라는 사건의 본질을 왜곡해서 입양 부모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한 것입니다. 미안하지만 틀렸습니다. 살아있는 정인이를 죽지 않게 하려면 대통령께서는 모든 70명의 정인이의 삶을 복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천천히 답을 찾으셔야 합니다. 대통령께 묻습니다. 이 땅에서 입양이 사라지게 하고 싶은가요? 예비 입양 부모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신다면 그 논리 그대로 60배 이상이나 학대 가해 행위자 비율이 높은 친생 부모인 대한민국 모든 예비 부모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여 출산 후부터 철저히 관리하셔야죠. 입양 부모와 친생 부모의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네 배로 낳았는지 가슴으로 낳았는지 그것뿐입니다. 말씀드립니다. 정인이의 죽음은 입양 때문이 아닙니다. 정인이의 비극적인 죽음의 근본적인 원인은 아동학대를 예방하지 못하고 학대 신고 후에도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 국가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입양기관을 공적으로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경찰이야말로 가장 공적인 기관 아닌가요? 그런데 그 경찰은 무얼 했습니까? 세 번의 학대 신고에도 손을 놓고 있었고 아무 표현도 저항도 못하는 정인이를 그 악마의 소굴인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가정 내 학대는 외부에서 발견하기 몹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세 번이나 학대 신고가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잦은 학대가 있었다는 방증임을 아동학대 전문가나 학대 예방 경찰관이라면 기본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게다가 정인이의 온몸에 든 멍이나 점점 시퍼렇게 변하는 모습, 16개월 아기 몸무게가 8kg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보고도 무혐의 처분한 것이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공적 시스템 경찰입니다. 입양기관이 양부모의 의사에 반하여 마음대로 집 문을 열고 들어가서 정인이를 확인할 수 있나요? 그것은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 그 역할을 다해서 정인이를 죽음에서 건져냈어야 합니다. 정인이의 죽음은 오직 살아있는 정인이들을 위해 추모되고 기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 땅에서 학대가 뿌리내리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정치인의 한푼어치 이익을 위해 국가 권력의 실수를 덮기 위해 죽은 정인이가 사용되어서는 절대 안 될 일입니다. 우리는 죽은 정인이를 위해 산 정인이들을 안전하게 돌아봐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출발은 정확한 문제 진단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저는 지난해 12월 16일 경기도 양평에 차가운 언덕 위 눈밭에 잠들어 있는 정인이를 만나고 왔습니다. 그때 저는 정인이의 이름을 공개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16개월 정인이의 뜻을 제가 다 헤아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인이라는 이름을 만인이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정인이는 이 땅에 학대가 사라지게 하고자 천사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 뜻을 왜곡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향후 본 의원은 입양 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에 대한 학대 근절을 위하여 차분하고 구체적인 노력을 할 것입니다.
분리와 엄벌만이 만능이 아니고 법과 제도가 없어서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도 소외된 아이들, 시설에서 지내는 아이들, 아동학대를 당한 후 위탁가정에서 지내는 아이들, 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시선과 손을 먼저 내미는 것이 정인이를 위한 또 다른 길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외부인의 방문이 제한적인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곳을 살펴야 할 때입니다. 2021년 1월 6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미애. 감사합니다.